최근에 저희 SM타운에서 선보인 저희 이제 우리 윤호영의 드랍이라는 그런 신곡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 먼저. 그 무대가 무대 화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무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바지 사건이었다 한번 했던 것 같고 일각에서는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계획된 거 아니냐. 네 그렇죠. 근데 사실은 바지 찢어진 거는 처음부터 알았지만 아무래도 처음 보이는 무대인 만큼 그 호흡을 끊고 싶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팬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 또 큰 무대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또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나름 저도 사람인지라 댓글을 봤는데 오히려 응원 댓글이 더 많더라고요. 야 열심히 하는 건 섹시했다. 힘내라. 네 힘내라.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상태에서 끝까지 표정 하나 안 풀리고 열심히 했던 모습이 더 남자답다. 역시 동방신기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했고요.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음원이 이제 동방신기 위크라고요. 먼저 제가 드롭이라는 노래로 먼저 솔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창민이가 이어서 솔로로 나올 예정입니다.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까지 동방신기 안에 연호 창민이지만 또 동방신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판이기도 하니까요. 네,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